늦은 저녁 누군가의 집을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. 더럽게 안 나오네. 뭐하니?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인데요. 그때 너는 무슨 그런 걸 두고 가니? 아유, 그래 지금 나왔어. 어 금방 갈게. 어? 집에서 한 중년 여성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집으로 향하는 남자. 대체 누구 집이기에 이런 걸까요? 누구세요? 기준아, 아빠야. 문 좀 열어줘. 와, 남자의 정체는 놀랍게도 이 집에 사는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. 그런데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찾아온 거죠? 우리 기준이 잘 지냈어? 네. 아빠가 뭘 좀 찾고 있는데 우리 기준이가 도와줄 수 있을까? 뭔데요? 엄마가 매일 갖고 다니는 거 있지. 손대지 말라고 한 거. 그거 어디 있는지 알아? 저도 모르겠어요. 여기선 한 번도 못 봤어요. 아, 그래? 들어가자. 뭐하니? 아이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기 위해 온 모양인데요. 대체 뭘 찾고 있기에 아내가 없는 틈을 타 몰래 집을 뒤지는 걸까요? 아, 진짜 어디 있는 거야? 아, 미치겠네. 이게 뭐 하는 짓인가? 정훈이. 오랜만이네요. 잘 지내셨죠?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생패야?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게! 장모님, 제가 좀 급하게 찾을 게 있거든요. 그것만 찾으면 조용히 사라져 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. 뭐라고?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네! 아, 네, 갈게요. 기준아, 아빠 갈게. 어? 경찰을 부르겠다는 장모의 말에 하는 수 없이 집을 나서는 석씨. 대체 뭘 찾고 있었던 걸까요? 그날 밤. 엄마 간다. 문 닫고 잘하고 자. 알겠어. 고마워 엄마. 조심히 가. 그래. 딸 혜진 씨가 돌아오고 나서야 집으로 향하는 진숙 씨. 혜진 씨는 자신이 없는 사이 남편이 다녀갔다는 사실이 불안하기만 합니다. 철저하게 문 단속까지 마친 혜진 씨가 뭔가 생각이 난 듯 방으로 향하는데요. 혜진 씨가 꺼낸 것은 웬 보석함이었습니다. 이걸 어디에다 숨기지? 숨겨둘 곳을 찾는 걸 보니 서구 씨가 찾던 물건이 바로 저 보석함이었나 본데요.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오른 희진 씨. 바로 인형 속의 보석함을 숨기기로 결심한 겁니다. 인형 속에 있는 솜들을 빼낸 후 그 안에 보석함을 넣는 희진 씨. 절대 안 뺏길 거야. 절대로. 대체 이 보석함 속에 뭐가 들었기에 이렇게까지 하며 숨기려는 걸까요? 보석함을 차지하려는 부부의 충격적인 비밀이 공개됩니다. 서울의 한 빌라. 혜진 씨가 초등학생이 된 아들 기준이의 등교 준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. 됐다. 엄마 뽀뽀. 기준이 학교 잘 다녀와. 아빠,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그런데 듣는 둥 마는 둥 거울만 보는 서구 씨. 결국 기준이가 풀이 죽은 채로 집을 나서는데요. 서구 씨 참 무관심한 아빠라군요. 어디가? 어디 가긴? 사업 구성하러 가지.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? 일찍 들어와. 오늘이 무슨 날인데? 아, 그날이구나. 너는 참 기억력도 좋다.
혜진 씨와는 달리 서구 씨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한데요. 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기에 이런 걸까요? 그날 밤 일찍 들어오라는 혜진 씨의 말에도 불구하고 서구 씨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모양입니다. 그때 술에 취해 집에 들어서는 서구 씨.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었어? 있기는 다 기억하고 있지. 내가 좋아하는 치즈케이크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미쳤어? 왜 그래? 맛있기만 한데. 응. 자기도 좀 먹어봐. 안 먹어. 먹어 보라고. 안 먹는다고. 그래. 하지 마. 싫다는 아내에게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? 서구 씨 행동이 좀 지나친데요. 잘 먹었네. 이제 됐지? 그럼 나 잔다. 엉망이 된 케이크와 혜진 씨를 뒤로 앉지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서구 씨. 무슨 날인지는 몰라도 혜진 씨 참 속상하겠습니다. 잠시 후 잠든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장롱문을 여는 혜진 씨. 그러더니 장롱 속에서 웬 보석함을 꺼내는데요. 대체 혜진 씨는 서구 씨 몰래 뭘 하는 걸까요? 놀랍게도 남편의 행동에 참다 못한 혜진 씨가 아들을 데리고 가출을 결심한 것입니다. 한 달 후 혜진 씨는 친정 어머니의 도움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. 물도 먹고. 차나 엄마 왔다. 엄마, 안녕하세요. 언니, 고생했다. 아유, 고생은 무슨. 엄마가 고생했지. 기준이, 얼른 밥 마저 먹어. 일을 다니는 딸을 대신해 어머니 진숙 씨가 기준이를 봐주곤 했는데요. 고마워, 엄마. 엄마가 괜히 나 때문에 고생이네. 고생은 네가 했지. 아, 그 막나니 같은 놈이랑 그나마 혼인신고 안 했길 다행이지. 아이고. 혹시라도 그놈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라. 알겠어 엄마, 걱정하지 마.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덕분에 혜진 씨는 서구 씨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. 그런데 얼마 후 혜진 씨에게 예상치도 못했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. 바로 서구 씨였는데요. 오랜만이다. 우리 얘기 좀 하자. 안 그래도 당신 찾아가려고 했었어. 어떻게 나 없는 집에 와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? 내가 뭘? 어떻게 애만 있는 집에 들어와서 그걸 훔치려고 하냐고! 훔치다니! 그냥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갖다 놓으려고 한 거지. 서구 씨가 뭔가를 훔치려고 했다니요? 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요? 사실 얼마 전 수소문 끝에 혜진 씨가 일한 가게를 알아낸 서구 씨는 그 길로 혜진 씨를 미행해 결국 집까지 알아냈는데 드디어 찾았네. 누구세요? 기준아, 아빠야. 문 좀 열어줘. 이후 서구 씨는 아내와 장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보석함을 가져가려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.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혜진 씨가 보석함을 인형 속에 숨겨둔 것이죠. 그거 어디 있어? 뭐가? 알면서. 우리 보석함 말이야. 장롱에 없던데. 어디 있어? 그건 절대 안 돼. 꿈도 꾸지 마. 아이씨, 왜 이렇게 고집을 펴? 그거 갖고 있는다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.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절대 안 돼. 다신 찾아오지 마. 어렵시오. 그러면 보석함 안에 든 것이 돈이나 보석이 아니었단 말입니까? 그런데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서로 보석함을 차지하려고 하는 걸까요?